다음 8강전 매치는 킴스니가 유레카님의 경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킴스님은 많이 모를 겁니다. 애니 예전에 제가 연습 매치를 할 때 애니 캐릭터 뭐 연습 매치 이런 거 할 때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본인이 상당한 그런 내공의 그런 경기를 갖고 있다가 유저들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채팅창에. 한번 전적 한번 보여주시죠. 전적 한번 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랜뽑러야? 별로 매너 플레이가 아닌 분이야?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지? 378전에 219승, 57%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플레이 매치는 그렇게까지 많은 경기를 또 보유하고 있진 않네요. 예마서는 유레카. 오히려 지금 유레카님 승률도 좋아요. 320전에 246승에 81%. 플레이 매치의 전적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분이 전에 랭매할 때 뽑힌 적이 있어. 그거는 뭐 유저들 간의 충돌은 경기 끝나고 서로 해결해 주시고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갑니다. 갑자기 밝혀지는 진실이네. 이래서 평소 행실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고발 당하는 거예요. 자, 사인님께서 킵스니까 유레카님의 별풍선 라운드 100개 감사드립니다. 킵스니까 유레카님의 경기 라운드 별풍선 해주시고 계시네요. 역시나 오늘도 천사이로서 권력 없는 매니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나토 같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선수죠. 유레카 선수. 미나토로 상당히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유저인데 오늘도 역시 미나토 갑니다. 미나토의 마다라를 보여줍니다. 예토 전세 마다라. 자, 킴스님은 예토 전세 이타치의 윤회한 사륜한 사스케까지 총동원해서 부딪힙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화투 좋았어요, 킴스. 유레카님 상당히 손이 빠른 유저기 때문에 미나토 같은 거를 상당히 잘 쓰는 유저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킴스니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바꿔치기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금방 이건 유레카님이 따라잡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킴스가 잡아주고요. 공준전까지 갑니다. 자, 유레카 지금 체력이 한 줄이 달았어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달았습니다. 초반전에 이렇게 되면 기세전과 체력전은 킴스님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화둔 막아내고요. 화둔에 불 지속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염이나 기폭차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게 낫습니다. 자, 유레카 바꿔치기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건 한번 들어갈 만합니다. 그렇죠. 마다라로 이어주고요. 자, 화둔 평타 다 들어가고요. 자, 차크라 채웠습니다. 킴스님은 카운터라든지 조금 더 방어적인 조합 이런 걸 해야 돼 지금은. 자, 이건 네, 잘 빠져나오네 그래도. 카운터 좋아요 킴스. 자, 사스케로 바꿨는데 가드 깨졌습니다. 공중에서 바꿔치기 킴스님 너무 많이 썼다. 지금 바꿔치기 전이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레카님 바로 황급히 뒤로 와가지고 자, 미나토를 좀 따버렸어요. 자, 지금은 킴스님은 따라가면 안됩니다. 이거는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와, 공중에서 지상에서 지금 무콤 넣을랬어요 유레카님. 화둔 들어갔고요. 서포터 물 지속기 계속 나옵니다. 자, 킴스님은 유레카님한테 계속해서 빨려들면 안됩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자신이 유리했던 거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불리한 순간까지 지금은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초반에 너무나도 좋게 이끌었기 때문에 킴스님이. 자, 이거는 무리함 없이 원다운 만들어내겠는데요. 아, 킴스 지금은 이젠 체력도 없고요. 바꿔치기도 없고 차크라도 없어요. 아, 카운터도 안 당하는. 야, 역시 내가 원피스 애정무쌍의 원피스 버닝물러드의 전세계 랭킹 1이다. 또 다른 대전 게임의 전세계 랭커 1위 아니겠습니까 유레카. 카운터에도 속지 않는 판단력과 손스피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나 손스피드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아 역시나 멈추는 반응속도 좋고요. 자 체력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스님은 황급히 미나토를 잡아야 돼 지금은. 아 이 지금 이 미나토 이렇게까지 지금 잡 그렇죠 지금 금방금방 잡아야 돼요. 체력도 없는 미나토에 무너지면 정말 안됩니다. 자 김스 그래도 체력 차이 많이 안나요 아직은. 자 가드 깨졌고요. 자 지돈이 그냥 지나갔죠. 화둔 막아주고 유레카. 김스님도 제가 볼 때는 공격력이 있네. 공격 성향이 있네 정확히 말하면. 이 선수도 약간 재밌는 선수네. 약간 백원님이나 PS님이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요새 많이 띄는데 PS님이 사실 공격적 위로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 선수도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띄는 선수예요. 요새는 상당히 조금 공격적인 유저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바꿔지기 없는데도 들어가는 플레이 글쎄요. 잘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또 양날의 검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도 큰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맞아야 돼요. 자 바꿔지기 다 찼어요. 지금은 야생마처럼 뛰어도 됩니다. 김스 가야죠. 사정 없이 한 줄 두 줄 깎아내버려야 돼 지금은. 가드 클래시 그런 옆으로 피해준 유레카 바꿔치기 없는 걸 알고 들어가는 김스 빠져나오는 유레카. 아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자 리더 체인지 사스케까지 자 찍어주고요. 가드 깨졌어요. 밀립니다. 유레카 완전히 밀렸어요 지금은. 계속 밀리고 체력 반밖에 안 남았고요. 파동까지 맞았어요. 경기 김스님 가져가겠는데요. 상당히 잘 밀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된다면 김스님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기서 마다라의 미나토의 합작 공격 들어가고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유레카 나선한 빗나갔어요 지금은. 바꿔치기 없습니다. 김스님이 좋아요. 상대 미나토로 지금 미나토로 상대 바꿔치기 하나 뺐어요. 자 누가 먼저 들어가냐. 누가 먼저 바꿔치기를 때 먼저 들어가네요 미나토. 와 화둔 때려주고요. 상대가 먼저 바꿔치기 잡니다. 근데 유레카님 상대 바꿔치기 뺐어요. 와 유레카 와 미나토로 해냈습니다. 와 마지막에 바꿔치기 없는 순간에서 수리검 하나로 상대 바꿔치기 빼내주고 상대가 먼저 바꿔치기 차는 후반전에도 먼저 상대에게 바꿔치기를 달게 하면서 자신이 바꿔치기를 이겨나가는 싸움. 아 후반전의 역전의 힘이었죠.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유레카님이 역전 경기를 보여주며 역시나 미나토는 나다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역시나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는 유저예요. 상대 흥분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엄대엄해서 라는 겁니다. 경기는 모르는 거니까요. 굉장히 경기가 끝나갈 때 모릅니다. 누가 봐도 졌는데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모른다. 자 두 번째 경기 룰렛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킴스님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킴스님은 사실 이번 경기를 그렇게까지 내주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 자신이 유리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갔어요. 자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승자 유레카님부터 돌리도록 할게요. 자 19번 나왔네. 히나타 하나비. 좋은 조합이에요. 하나비로 잡아주면서 히나타로 긁을 수도 있겠고요. 히나타 같은 경우에 8개 공장을 써주면서 서포터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3연타를 날려주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자 유레카님은 히나타 하나비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김스님은 21번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야. 와 오늘 룰렛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 김스님은 이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김스님만 레디에서 올라주세요. 위로 올라주세요. 스코어 맞춰주세요.
자, 킴스님은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야. 선인 나루토는 지금도 많이 쓰는 캐릭터죠. 나루토 시리즈가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인 나루토를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라이야, 오히려 나루토 스톰퍼에서 가장 많이 픽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자, 킴스님아 레디에서 올라와주세요. 오늘 경기를 참가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킴스님이. 킴스님아 레디에서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 됐습니다. 두 분 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거리면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무조건 지금은 킴스님이 좋아요. 원거리 공격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아니지만 원거리 범위를 다니긴 합니다. 자신이 뭐 나선하는 날리는 그런 캐릭터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선하는 원거리까지 날리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천사이님께서 한 경기 끝나고 두 번째 경기까지 거침없이 감사합니다. 와, 매 라운드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사님. 흥! 전사찌! 감사합니다! 흥! 사회찌! 아주 입에 걸립니다. 경기 아주 흐뭇해요. 유레카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히나타 코스튬을 못 보여줬다. 아, 돈 주고 현질했던 코스튬을 골라주네요. 수영복 코스튬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뭐 야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 파괴되면 야할 거예요. 그쵸? 일단은 나선한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킴스. 차크라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썼고요. 공 좀 좋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히나타 하나비는 서포터 캐릭터다. 맞습니다. 하지만 히나타 하나비가 서포터로서 뛰어나서 쓰는 캐릭터지, 서포터 캐릭이라는 거지, 두 캐릭터로 봤을 때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 가득 깨주고요. 이거는 5위까지도 가능했는데 뉴레칸이 5위를 굳이 안 넣었네요. 지금 본인도 약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키를 미리 눌러놨던지. 자, 킴스님 이번 경기 바꿔지기 좋지 못해요. 카운터 쳐야 돼요, 킴스. 글쎄요, 이렇게 밀어주는 경기는 저렇게 밀어주는 경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카운터를 쳤어야 됐어요. 자, 킴스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기 때문에 이건 또 한동안 또 고통받겠고요. 아, 이건 좋습니다. 자, 이건 좋아요. 자, 지금 개구리 전투까지 써줬죠. 한순간만에 그냥 초급딜을 써주는 바람에. 자, 나선연한. 네, 아, 카운터. 킴스님도 경기 꽤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킴스님 여기서 바꿔치기 관리 못하면 이거 정말 각성가서 정말 쪽가 맞을 수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공중으로 때리면 안 돼, 유력한. 그렇죠, 지상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낫기 때문에. 지금 킴스님 잘 빠져나왔어요. 시간을 잘 끌어냈습니다 지금은. 한번 잡히긴 잡힐 거예요. 자, 한번 잡히긴 잡혔죠. 공중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유레카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요. 킴스님은 정말 잘 피했어요. 자, 그래도 공중 따주고요. 아, 근데 유레카님 지금 공중전을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이기기 힘들어 보이네. 지금 이 상태로는 한 다섯 번 가야 돼요 진짜로. 자, 가득 깨주고요. 다섯 번 공중전 가도 지금 불리합니다. 공중전 다 이겨도 지상전으로 가야돼 지금은. 그러나 킴스님이 잘 내려오질 않아요. 아, 네, 마무리해주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킴스가 좋습니다. 체력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가죠.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선인 나루토 나선한 깔아주고 들어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들어간다, 저런 플레이 좋아요. 나선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나선한. 자, 유레카님은 지금 한번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킴스님 경기 잘하네요 지금. 정말 상대 입장에서는 쫄리게끔 하고 있어 지금은. 불리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유레카 그래도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아까 미나토처럼 뚫어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불리한 순간이긴 하지만
자 그렇지 한번 뚫어주고요. 이거 5위까지 쓸 생각이 지금 평타 중간에. 그러나 하나비를 잘 모르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가드 깨주고요. 아 5위 못 들어갑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김슬 중간에 바꿔지. 5위! 아 대시로서 이거는 큰일 났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유레카님 나선 안 들어갑니다. 와 저 공중 나선안까지. 야 체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지라이아 선인 나루토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승 자 공중 가드 깨졌고요. 그러나 바로 가드 못 깨합니다. 카운터까지 이기면서도 이제는 방심하지 않는 경기, 완벽하게 이기겠다라는 경기 좋아요. 자 가드 깨주고요. 이건 마무리 가능하네요. 아 그러나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체력 차이가 이 정도면은 하나 둘 셋 한 10배 정도에서 12배 정도 날 것 같네요. 자 가드 깨주고요. 지금은 하나비를 차라리 서포터로 쓰고 5위를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진짜로. 아 네 마무리죠.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김스님이 가지고 오네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경기 내주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무선 스피드로 따라왔어요. 자 양 선수 모두 다 한 경기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김스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1대1 동점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1, 2 경기 때 고르시지 않으셨던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는 1, 2 경기 때 픽하지 않았던 캐릭터로 픽해주시고요. 자, 바로 경기 갑니다. 김승과 유레카님의 경기 아직 사실 해설이 그렇게까지 제 주둥아리가 불타고 있지 않아요. 가열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3경기까지 가는 경기. 아이고 게이드 모든 경기가 3경기까지 가는 그날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회님께서 3경기 가면 게이드기네. 한 경기 늘어나면 그렇죠. 제 귀에 걸립니다. 예 입이 감사합니다. 자 김스님은 유네한 조합이에요. 아주 좋아요 오늘 해설. 페인과 나가토. 자 유레카님은 나가토와 예토전제 이타치를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가토가 두 명이지요. 페인과 나가토는 김스님, 나가토와 이타치는 유레카님입니다. 자 유레카님 지금 보면 나가토를 많이 사용해주고 있네요. 주캐로 나가토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때리는 저 보라색 나가토가 유레카님이에요. 그리고 저 빨강색 옷 입은 나가토가 킴스님이고요. 자 가드 클래시 당하지 않았고요. 유레카님이 저렇게 나가토를 많이 쓸 거면 만상천인을 조금 써주는 것도 괜찮아. 지금 상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자 만상천이 나오지 않았 나오긴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전 치열했는데 양 선수 모두 다 체력 비슷합니다. 바꿔치기는 유레카님이 지금 조금씩 따내가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유레카 잘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라천 정도 빨리지 않았고요 유레카. 자 이타치로 때려주면서 김스님 그만 맞아야죠. 이제 바꿔치기도 많은데. 자 가득 깼어요. 이거 5위죠? 자 좋아요. 지금 김스님 자신의 몸이 불타면서 5위를 썼어요. 자 아직은 유레칸이 조금 더 낫고요 체력은. 자 신라천적 막아냈습니다 유레카. 자 가득 깼어요.
자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야 유레카 순간적으로 상대 바꿔치기 없는 거 보고 지금 길각을 봤어요. 이거 마무리입니다. 자 원다운 먼저 만드는 유레카 1대1 동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죠. 자 김스 이렇게 5위를 지금 맞게 된다면 이제는 깨달았을까 진짜 바꿔치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김스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유저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만 더 경기 20%만 공격 성향 줄여도 돼. 지금은 방어를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지금은. 자 신라천정 잘 막고 있어요. 유레칸이 신라천정 절대 유레칸이 체력이 적다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되는게 바꿔치기는 오히려 많고 저 체력으로 5위를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한 각을 낼 수 있는 체력이에요. 김슨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야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요. 김스 지금은 카운터라든지 와 상대 각성까지 이거 원거리 레이저포 좀 쏘겠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아 각성하면 원거리 공격은 없죠. 죄송합니다. 저 미사일 날리는 건 있긴 있지만 자 현재 유레카 각성 상태고요. 아 김스 지금 카운터를 자 이건 좋아요. 이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김슨이 따줘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따야 됩니다. 자 지금 따야 돼요. 바꿔치기 자기 전에 아니 지금 2단 점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가야 돼. 지금은 저기 습관화돼 있어서 저런 건데 지금 본인도 알아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자 김슨 그렇지. 아 이걸 또 바꿔치기 하는 유레카가 와 이걸 또 살아남는 유레카가 이거 막았어요. 와 지금 디모일 오히려 대시로 바꿔치기 무상태를 만들어 공중에 와 지금 신라천정을 겨우 무너뜨렸어요. 김슨 지금 여기서 체력 한 줄만 남은 만의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 유레카 너무너무 잘해주네요. 자 양선수 모두 다 최종전으로 들어갑니다. 신라천정 좋아요. 김슨 자 유레카 선수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잡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천정은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그냥 안쓰는 적당히만 쓰는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지금 신라천정 다 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쓸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신라천정을 조금은 자 가득 깨주고요. 자 신라천정 정말 지금 눈치 싸움이에요. 거의 지금 딜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레카님 한번 딜 한번 크게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뒤로 잘 뺐어요. 김스 3, 2, 1 카운터 쳐야 돼! 아 카운터 못 쳤고요. 그리고 지금 카운터 갔으면 오히려 안 좋을 뻔했네요. 유레카는 중간에 스탑을 해버렸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스탑하기 쉬워요. 다시 중간에 차크레데시 많이 끊습니다. 자 김스 여기선 절대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 지금은 이건 자 신라천정 좋아요. 하지만 경기 던지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자 바꿔치기 차고요. 야 공격하다 차는 공격하다 바꿔치기가 지금은 자 좋아요. 자 만삼천이 빨리지 않았어요. 김스 자 각성입니다. 두 번째 각성까지 가는 유레카. 자 지금은 근처로 닿으면 체력 차크라 빨려. 아 여기서 카운터를 쓰면 안 되죠. 마지막에 아 지금은 김스님이 마지막에 상대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카운터를 썼는데 원거리에서 유레카님은 이미 각성 미사일을 발동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김스님은 자신의 마음에 문을 닫고 싶었지만 가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각성 흔들기를 보여주면서
뭐 원거리에서도 근거리에서도 사실 나가토가 좀 각성이 사실 애매하죠. 각성 기술 근거리에서 차크라랑 체력 빨아, 원거리에서는 미사일 날려 이러다 보니까 아 지금은 킴스님이 약간의 그런 또 판단도 어려웠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끝까지 그래도 치열한 경기를 김스님이 만들어내려고 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경기를 많이 성장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하지만 경기는 유레카님이 오늘 가지고 오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 요새 유레카님 정말 잘나가요. 기본 4강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레카님도 정말 아쉬운게 결승 경험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4강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유레카 오늘은 한번 결승까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경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음 경기는 데뷔맨이가 롤충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데뷔맨이가 롤충님의 경기였는데요, 롤충님과 PS님의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롤충님과 데뷔맨님이 두 분이 세션이 충돌해서 PS님 어차피 오늘 부전승이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이렇게 PS님 동의하에 또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셔서 롤충님이 이렇게 옆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온게임넷이나 진짜 프로게임단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유저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2부 리그나 1부 리그 유저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의 한계, 세션의 한계는 이런 또 이해점을 유저들이 많이 이해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데뷔맨님은 이제 인터넷 고쳤어요. 인터넷 회사를 바꿨습니다. 데뷔맨님께도 박수 한 번씩! 리그를 위해서 드디어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 이랬는데도 세션이 뜬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말해주세요. 이사에 가면 안 돼. 자 롤준이가 PS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2부 리그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이고! 공식 라운드 걸, 라운드 레이싱 걸, 거의 진짜 라운드 슈퍼카 레이싱 걸 사인님께서 롤주님과 BS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라운드별 풍선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둥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둥아리 바로 부스터 갑니다. 자 롤충님은 나가토의 이타치, 자 PS님은 사륜한 사스케 카린을 골라주셨네요. 자 보도록 하죠. PS님은 약간 매 조합이네요. 그쵸? 롤충님은 이타치야 나가토. 자 PS님이 또 저번 리그에서 2부 리그에서 상당한 또 실력을 보여줬던 유저기 때문에 롤충님은 지금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엄대엄 해설이라 보기도 좀 애매한 게 PS님이 일방적인 경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거기다 또 스사노의 스틱어택이 저런 식으로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해야 되겠고요. 거의 뭐 전적이 1500전 이상 되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분은 PS님은 오늘 두 번째 경기도 룰렛전이 도입됐죠. 아 진짜 롤충님은 1경기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서든. 자 지금은 카린의 리더 체인지도 깔끔한 모습. 그러나 롤충 바꿔치기는 지금 관리 잘해주고 있어요. 와 다시 한번 카린의 또 자 가드 깨질 때 와 중간에 순간적으로 지금 롤충 말이죠. 상대 평타를 보고 말이죠. 각이 안 나오는 순간에 가드가 깨질 때쯤 카운터를 정확히 예측했어요. 역시나 젊은 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중학생이 맞는 속도가 훨씬 더 좋아요. 자, 바꿔치기도 지금은 롤충을 이기고 있고요.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바꿔치기 싸움에서 좋아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치돌이. 자, PS님 지금 치돌이 되게 날카롭게 들어왔고요. 롤충님은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롤충이는. 아, 지금 롤충 너무 아쉬운 게 좋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공격을 못해, 공격을.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해요.
자, PS님 신났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카운트 마저도 별게 없어요, 지금은. 자, 롤 중 게임하는 보면은 일단은 공격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뭐 PS님은 한번 공격이 뚫렸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공격을 맞거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공격해서 뚫리면 다음에 또 뚫으면 되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롤충은 지금부터라도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이 선수도 한방이 있는 유저인데 상당히 지금 간을 많이 보고 있어, 유저를. 이러다가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와, 이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이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 롤충 어느 정도 지금은 굉장히 개싸움처럼 게임을 해야 돼 지금 사실. 자, 카운터도 빗나갔고요. 자, 기폭자 좋습니다. 일부러 또 구석으로 몰아 넣었죠. 이거 PS님 한번 들어갈 몸만은 한데요. 아, 그러나 화도 맞았네요. 자,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롤충. 자, 좋아요. 지금 신라천자 뒤쪽으로 빨리는 바람에 위험할 뻔했어요, PS님. 카운터 좋습니다. 아, 치돌이 날려보냈고요, 신라천적으로 롤충. 좋아요. 이거 먼저, 자, 일어나서 스티커. 좋아요, PS. 아, 그러나 마무리죠. 지금은 PS님이 마무리를 당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때렸기 때문에 칭찬을 해준 거지 롤충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자, 최종전으로 갑니다. 아, 정말 희한하네, 롤충님이. 제가 왜 해설을 진짜 머뭇거리냐면은 지금 바꿔치기 싸우면서 완승이에요, 완승. 근데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가드가 깨질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은. 아니, 왜 바꿔치기 싸우면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는데, 잘 이기는데, 공격, 그렇죠. 지금 진작에 이런 경기를, 그냥 보세요. 본인이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조금 사춘기가 왔나요? 지금 자신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용돈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번지 싸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오히려 좋아요. 이쪽으로 몰아넣고. 자, 롤충 지금은 체력이 많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 각성? 각성 가고 바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각성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면 죽어요, 롤충. 정말 안 좋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됐어.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고요. 카운터를 예측할 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PS님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서 PS님이 나름 실수도 좀 하긴 했어요, 저번 주보다. 그러나 첫 번째 경기 좋은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1-0으로 PS님 경기 가지고 오네요. 확실히 뭐 바꿔치기라든지 그런 반응 속도는 훨씬 더 지금 롤충님이 잘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역시나 두 번째 경기 룰렛이 돌아가고요. PS님부터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님은 24번 나왔어요. 고인조합이네요. 아, 내지대 지라이야. 약간 좀 신개념의 좀 조합이죠. 자, PS님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지야 지라이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충님은 자, 15번 나왔어요. 라이카기드 킬러비에. 이거 손 빠르지 않으면 좀 쓰기 어려운 조합인데 오늘 롤충님의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반응 속도만큼은 나쁘지 않아요. 공격은 나쁜데. 자, 라이카기 킬러비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롤충님 올라와주시고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PSN이 레디해 주시고요.
아, 지금 뭐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 뻥입니다. 제 경험상 솔직히 다 뻥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는 내가 줘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줘. 이런 느낌이죠, 사실. 잘하면 그죠? 우와 이렇게 가는 거고. 한 번도 안 써본 캐릭터 따위는 없어. 아, 그러네. 룰렛전은 생각해보니 가릴 필요가 없네요. 자, PS님의 내지의 지라이아. 고인의 조합이에요. 이거 정말 파이팅해야 되는 조합 아닙니까? 그래요. PS님도 애니에서 말이죠. 정말 두 번의 목숨을 사는 고인들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움 그 자체였죠, 사실. 지라이아는 솔직히 모든 작품에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나선한 느리다, 개안 좋다, 각성 가면 좋은데 각성까지도 못 가겠다. 이번에 뭐 리더 체인지도 생겨서 각성 가서 뭐 지라이아 많이 써주고 말이죠. 서포터 나선한 원 데미지 그대로 받고 너무나도 좋아. 나선한 데미지 업까지 들어가고요. 내지는 뭐 정상적인 캐릭터인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 작가가 나는. 너무 좋아요, 카드가. 이런 카드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죠. 너무 좋습니다. 자, PS. 자, PS는 1경기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 허점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바꿔치기. 정말 희한한 게, 롤충님이 바꿔치기 싸움은 다 이기는데, 싸움을 못해요. 와, 어떻게 이런 선수가 존재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 싸움을 하다가 바꿔치기를 잃는데, 아,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바꿔치기 조절 못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자, 이제는 근데 바꿔치기도 지고 있어요. 아, 잡기 좋아요. 자, 이거 공중타! 갈수 있어요. 그렇죠! 놓치지 않는 PS! 아, 이런 건 좋아. 잘 봤어요. 팔계장 회천 잘 봤고요. 저 나선한, 네, 짧아요. 지라이아가 상당히 나선한 좀 짧다는 게좀 아쉽죠. 나선한 시리즈 중에 아마 가장 거의 짧을 거예요. 가장 짧을 겁니다. 자, 번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 주고요. 아,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번지를 보여주는 PS. 자, 내가 바로 경험의 왕이다. 설계까지 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롤충님 아쉬울 게 없는 게 어차피 그 캐릭터 체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 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자, 아, 여기서 지금 지라이가 먼저 딱. 와, 근데 PS님이 정말 쉴새 없이 공격을 해버리네요. 상대가 소극적이 되게끔 게임을 해주는 유도감은 좀 있어, PS님이. 자, 이거 지금 정말 억지로 넣는 거야, 롤쭉님이. 정말 공격 억지로 넣는 거야, 지금. 이거, 번지될 수도 있어요. 아, 옆으로 맞네요. 운이 또안 따르고요. 자, 상대 각성 갔어요. 이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카운터 좋아요. 약간 설계가 아쉬웠고요. 번지 당할 수도 있었는데. 자, 오이죠. 이건 바꿔치기 하는 게. 와! BS! 이거, 바꿔치기 못 눌렀는데요. 이거 원 데미지 그대로 맞으면 체력이 거의 없어요. 와, 이런 걸또 PS님 만나요. 지금 말이죠. 본인은 거리가 안될 거라 생각을, 킬러비가 거리가 짧아가지고 아니면 바꿔치기 못 눌렀던지 손이 엉켰어요. 지금 확실히 손빠르기나 롤충 이런 거는 훨씬 손빠르기 좋거든요, 롤충. 자, 좋아요. 이 정도 체력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잘 따라온 겁니다. 정말 많은 체력 차이가 났었거든요. 잘해줬어요, 롤충. 자, 경기를 빠르게 회전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죠, 롤충. 자, 이제는 바꿔치기 싸우면서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라이징 붐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카기 허점. 아, 공중가드 가득 풀렸어요. 잡아야죠. 그렇죠. 잡아준 다음에 차크라 내면 대시 한번 받더니 아니면 평타 가능하고요. 차크라 채우는 선택하는 PS.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뇌절 피해서. 자, 뇌둠 피해서. 아, 주도권을 완전히 PS님 갖고 있네요, 평타를. 자, 벽으로 또 스티커 테일을 몰아 넣어주면서. 자, 팔계천에 잡기를 써봤는데 밀렸죠. 자, 롤츠는 기회는 그래도. 아, 정말 가든 잘해. 그러나.
자, 롤 중 차라리 공격을 간다면 공중전을 유도하는 게 더 킬러비니까. 아, 가드 클래시도 피해 주고요. 서로 가드 클래시에서 졌어요. 야, 마지막으로 정말 자존심 싸움이었네요. 마지막은 서로 가드 클래시를 보여줬는데, 아, PS님 조금 더 판정을 받아서, 아, 서로 가드 클래시를 썼다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깨지지 않고 그냥 캔슬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지금 PS님이 조금 더 가드 클래시의 판정을 받는 바람에, 아, 롤충님이 마지막에 가드 클래시를 넣지 못했네요. 아, 확실히 경험의 그런 차이가 또 보여지네요. 룰렛전이다 보니까 말이죠. 어, 이 캐릭터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운 캐릭터를 고르지 않습니까, 상대가. 또 상대도 새로운 캐릭터를 고르고 나도 새로운 캐릭터를 고르고, 그런 또 이제 중압감, 어, 또 적응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 확실히 좀 PS님이 당황을 좀 덜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경기도 놓치지 않으며 오늘 제9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오늘 마지막 4강전 진출자는 PS님이 되네요. 아, 그래도 박수 한 번씩 롤충님과 PS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설을 하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유저들에게 뭐 진짜 뭐 어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는 해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엔님과 이제 PS님의 4강전 경기, 유레카니가 데뷔맨의 4강전 경기도 정말 기대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결국 엄대엄 해설이 이겼죠? 키올님 이길 것 같아서는 엔님 역시나 모른다 말씀드려요. 오늘도 올랐고요. 자, 보여줬고요. 그리고 PS님은 진짜 이제 결승 갈만한 그런 유저예요. 유레카니가 데뷔맨님의 경기 이제 두 분 다 1부 리그를 가야 되는데, 아, 데뷔맨님은 아직도 결승 2회 진출. 진짜 이번 한번 결승 진출하면 1부 리그 가고요. 지금 세 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1부 리그를. 그리고 유레카님은 이렇게 언제나 미나토를 잘한다 이런 얘기해주고 정말 게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단 한 번의 결승 진출이 없어요. 너무나도 오른쪽 경기는 진짜 현피급의 치열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엔딩과 PS님의 경기 4강전 경기 가보도록 하죠.